앉아. 아, 서서. 어, 왜요? 깜짝이야. 아. 아이고, 신났네. 뭐 이렇게 재밌게 막? 귀여워. 신나서? 네. 진짜 학교 못 가니까 혼자 논다. 죽겠어요, 정말. 그래도 웃음소리가 너무 좋다. 토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토스트? 그냥 옛날 그 샌드위치 같은 느낌? 샌드위치? 그래, 도전해보자. 샌드위치? 아까도 잘 먹었으니까. 민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우리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아, 근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저기 굴러다니니까 저렇게. 우리 샌드위치 해가지고 가자. 우리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러 가자. 갑자기 날씨가 왜 흐리지? 어제 되게 좋았는데. 와, 또 맑아졌어. 오. 진짜 한 날씨만 보네요. 네, 날씨만 봐. 좋아? 우와, 바나는? 봤어요? 와. 이런 거 알았어요? 스캔 1초인데. 나중에 첫방 시키면 기가 막히겠는데. 아들이 하는 일 엄마가 모르는 게 많아. 참치 샌드위치. 야, 참치랑 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건. 어우. 약간의 소금과. 아, 또 그냥 소금이 아니구나. 저는 다 가마솥에 볶은 소금 쓰고 있어요. 저거 좋죠. 저희 엄마가 저기 거. 시골에서 볶아주셔가지고. 저는 저거 비싼데. 어, 술이다, 술. 메이플 시럽 마시고. 민이가 좋아하는 메이플 시럽. 오. 아, 맛있겠다. 식빵에 계란물 묻혀서. 오. 아. 프렌치 토스트 할 때 같네. 저 메이플 시럽 굽는 냄새가 또 저희 굉장히 자극적이죠. 왔어. 이제 메이플 시럽 냄새가 나서. 우와. 아, 빵 맛있겠다. 그치? 맛있겠지? 네. 아, 맛있겠다. 엄마 그치? 냄새 좋아하는. 우리 이거 가지고 놀러 가는 거야? 어, 좋아하는 거 같은데 놀러 가서 님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 같아. 머리를 항상 저기 덮고 있어. 가자. 소풍 가자. 너무 사랑스럽다. 입맛 따시는 거 봐. 저 빵을 좋아해요. 저렇게 토스트를. 아이들이 다 좋아하지, 저런 빵. 네. 맛있지. 아하! 저기 참치에 넣으셨구나. 네, 참치 지단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 밖에서 파는 거 토스트처럼. 네. 토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야? 또 없어졌어. 빵도 만들려고. 뭐야? 언제? 어? 그새 없었어? 우와. 우와. 야. 야. 귀여워. 또 안아달라는 거 하이파이브 하고. 하이파이브는 싫어. 안아줘. 이제 거의 반 가족이네. 되게 고생한다고 생각해. 심심해. 심심해가지고. 와. 심심하니까 이제 입이 궁금하고 심심해. 아, 보였어. 아까 엄마. 아까 엄마가. 아. 너무 안 되겠어. 한 입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한 입 너무. 다시 돌아. 안 되겠어. 다시 돌아와야지. 다시 후진. 다시. 나머지. 에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소리가 난다고 저렇게 할 수 있지? 바로 빠집니다. 아니 걷는 것도 소리가 난다. 먹는 것도 소리가 난다. 어? 다 먹었어? 네, 망했어. 아침밥 먹은 지 좀 시간이 됐나 봐요. 많이 됐어요. 아. 간식. 잘라줘. 잘라줘? 잘라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엄마 맛있는 거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네. 네가 먹어서 더 걸린다, 시간이. 이다. 이 정도로 안 먹는데 뭐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치즈만 넣고. 저거 진짜 옛날 느낌 그 샌드위치다. 아이디어가. 응? 그냥 옛날 그 샌드위치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너무 좋아, 옛날 샌드위치. 이나, 이제 다 있다. 가자, 이제. 아, 치즈도 그렇죠. 너무 맛있어. 또 안에 치즈 넣고. 맛있어. 오, 날씨 좋다, 오늘. 그치?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애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야? 누나, 여기. 오네. 너 자전거 탈 거지? 자전거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송민 자전거 타는 거 멋있다. 예전에 살던 집에는 멋있네. 저렇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아기 때는. 그래서 혼자 자전거 되게 많이 탔는데. 자전거 되게 잘 탄다. 자전거, 송민이처럼 자전거 잘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전거가 너무 작아져서 아유, 너무 저... 큰 걸 탔어. 아유. 이거 타고 보호대. 무릎보호대도 타고. 네. 귀여워. 자, 출발. 어휴. 자전거 갑자기 커지면 중심 잡기 힘들 텐데. Let's go. 일로 가자. 그냥 빨리 와. 엄마 킥보드 탈 거야. 맨날 타던 데가 아니니까 갑자기 자전거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야. 갑자기 낯설어서. 낯설어가지고. 저렇게 천천히 가기도 힘든데 잘 타네. 어 진짜. 와. 저 어머님 좀 뒤쪽에서 쫓아가 주시지 왜 먼저? 아 저럴 때는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모른 척 해줘야 돼요. 제 소개 해달라고. 빨리 타. 누나. 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아이고. 탄력 받을 때 돌려줘야지. 좋아. 자, 이제 익숙해진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타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 자전거도 이제 새로 바꿨으니까 네. 조금 익숙해져야 돼. 맞아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잘 탈 수 있어. 오, 저렇게 천천히도 잘 가네요. 오, 근데 잘 간다. 비포장크로여가지고. 저게 잘 타니까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전거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밌긴 한가 봐. 차라리 색도를 내면 금방 가죠. 조심해. 아 이제 갔네. 감을 잡았네. 괜찮아. 괜찮아. 감 잡았어. 괜찮아. 원추 비비. 누구 노래예요? 꼭 이렇게 어디서 본 거를 따라해요. 이렇게. 리나! 이리 와! 야, 드디어 참치 샌드위치.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짠! 와. 자전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먹는 것보다.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시작했는데 안 먹자 그러니. 오. 좋네.
자전거 타는 거 재미 들렸어 이제. 이제 탄력 붙은 거야. 주어. 저때 완전히. 저녁날. 오. 저녁날. 저녁 노을 또 얘기했고. 어머 저녁인가요? 네. 야. 아유 유나 씨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 미소 이제 막 아유. 신나게 타기 시작해가지고 아유. 아 자전거만 탔어? 그 샌드위치 결국 안 먹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샌드위치 저 사업가도 그냥 왔네 그냥 왔어 나 이거 좀 식긴 했는데 민니가 이렇게 다 식어가지고 아, 비주얼은 너무 좋다. 저거는 식어도 막 뭐 맛있지. 설탕 한 번만 더 뿌리면 돼요. 맛있지? 어머님이 한마디? 어머님은 거짓말 못해. 엄마 너무 정직하신데? 엄마 조직구예요. 넌 엄마 내도 음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다 맛있어? 어머님 시크하셔. 저희 엄마는 거짓말을 못해요. 맛있다. 맛있어? 응. 엄마가 음식 잘하니까. 근데 이거보다 너는 한식으로 해야 돼. 한식? 응. 한식이 낫겠어? 응. 근데 너는 어쨌든 집밥 느낌이니까. 그래도 대대로 내려온 그 입맛이 우리는 있잖아. 맞아. 한식을 해야 되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아. 그걸로 하는 걸로 결정해야겠어. 저는 이제 엄마의 조언대로 이렇게 아, 한식을 아니었어요? 하기로 예 했죠. 오, 바지락. 바지락 잘 살리면 맛있네. 참치로 가장 집밥을 집밥다운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 맛있어야 되는데. 배고파. 엄마가 지금 맛있는 거 만들고 있어. 하모니랑 노래도 부르고 놀자. 형님 잘하는 노래 뭐 있어? 와, 우와, 노래 귀여워. 우리 땅! 우와, 정말 잘한다. 형님 또 우아할까? 허수아비 아저씨. 응, 그래, 허수아비. 허수아비 아저씨. 응, 그래, 허수아비. 시작.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장난 허수아비 아저씨.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냄새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토마토 와. 아, 이제 그만해. 뭘 이렇게 많이 꽃이 이리와 빨간 꽃이 초록 꽃이 모두 뾰족해 물동굴 호박이 탱글탱글 사과가 탱글탱글 사과가 아, 그래. 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동민이가 할머니를 가르치는 거죠? 할머니보다 더 잘하네. 송민이가 가사를 더 잘 알아. 할머니는 잊어버렸는데, 그지? 아. 우리 송민이는 진짜 똑똑해. 잘한다. 응. 너무 귀엽다, 우리 민이. 아, 귀여워. 저는 이제 또 이제 요리를 이제 참치하면 간식류나 이런 건 많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참치로 맞아. 가장 집밥다운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민아 씨도 항상 보면 건강식이에요. 네, 저는 야채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베이스를 기본 사용하고 기본 컨셉이 집밥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집밥을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한번
뭐 된장찌개 뭐 이런 재료인데. 찌개 재료 너무 많이 들어가나? 야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진 않겠지. 조개를 이렇게 조개살. 아 바지락 맛있겠다. 바지락은 듣고. 바지락으로 노래도 너무 맛있어. 다 했다. 여기다가 강된장을 하면 되겠다. 강된장? 강된장. 아. 와 참치. 근데 제가 돼지고기를 넣고 강된장을 하는데 제가 참치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참치 기름이 이게 식물성 기름이어가지고 식물성 기름으로 볶아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습니다. 자 파랑 넣고. 이 바지락이 신이 안 쓰네. 강된장 바지락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 어 특이하다 이거 진짜. 아. 야 여기다 카레 넣어도 맛있겠다 근데. 살짝 주변에 장을 좀 떠야 되겠다. 장을 좀 뜰게요. 된장을 집된장 기름. 이건 뭐 기본 맛은 보장됐지 무슨. 너무 짜면 안 되니까 비우개로만 좀 넣어볼게요. 국물이 나오니까. 아우 강된장. 와 너무 맛있겠다. 나 밥 싸오는 너무 맛있는데 강된장에 맛있는 냄새가 나요. 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살짝 살짝 홍고추. 아 진짜 할 게 많네. 너무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오디오가 계속 나오니까. 고추장이 너무 매워가지고. 조금만 살짝 두부에 좀 힘을 주려고 제가. 두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하고 맛있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기름에 좀 튀겨가지고. 두부를 제가. 저 무슨 감독님하고 대화하시는 줄 알았어요. 방송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너트부예요. 아 계속 이게 오디오가 안 비어. 따로 더빙을 했대요. 아 후시로. 마파두부 같은 맛을 줄 수도 있고 마파두부 같은 맛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두부조림 같은 맛을 줄 수도 있고. 맛있겠다. 하나의 음식에 좀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게. 식감도 좋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부터. 묻어서 잠깐만 누군데 잠깐만 부장의 무기를 뭐야 조금 더 고소한 콩가루? 콩가루 매주 뭐야 매주가루 넣어볼게요. 매주가루 왜 한 숟갈만. 아 오히려 군대를 잡아주는구나. 고소한 맛을. 저는 고소함을 좀 잡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야채, 참치 이것만으로 고소한 맛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육수 넣기 전에 한 앞에 천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홍상 씨도 성격이 그런가 말이. 뭐야 이거 어디서 밟은 거야? 너무 맛있어.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지. 제가 이걸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가 이 강된장의 고급스러움의 극치를 좀 느낄 수 있다. 진짜 맛있었는데. 아 참치만으로도 이 맛이 나네. 맛있어. 너무 맛있고. 일단 고소해요. 내가 이 고소한 맛을 되게 잡고 싶어요. 저 앞에 뭐가 스피커가 연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 오면 어디 오면 이게 피 흘렸다는 얘기를 했어. 이게 공부가 안 들어가는데도 질리지 않고 이런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토막게 되는 강된장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통조림 먹어보고 싶다. 어? 강된장 통조림? 제가 아. 통조림 같은 걸 넣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 계속 나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어. 그게 없으니까 아무도. 어쨌든 완성입니다. 오, 뭐 마파두부 같은 국조리다. 요거 하나면 됐죠, 뭐. 요거 하나면. 요거 하나면, 다 끝나죠, 이거 하나면. 비벼 먹어도 맛있고, 아우. 이야, 참치 강된장. 자, 비빈다. 두부가 안 깨지니까. 아, 진짜. 와, 정말 맛있겠다.
소금김치 국물로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우리 엄마가 담은 고추장 조금 넣어도 되겠다. 그치? 엄마가 담은 고추장 다 넣었지. 여기다 넣은 거야? 응. 빨리 먹고 싶다. 아유. 잠깐만, 엄마. 물냉이가 또 있어. 물냉이가 뭐예요? 뭐예요? 오, 물냉이다. 물냉이. 물냉이라고? 고명한 오빠가 요즘 꽂혀있네. 나물이래. 강된장 같은 거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리고 강된장에 참치를 넣겠다는 생각도 좀 좋아. 뭐 공명으로 올릴 거 있나? 난 요즘 물냉이에 꽂혀가지고. 처음 들어봐요. 물냉이가? 어. 물냉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사람들 주로 크레송이라고 불러더라고. 크레송? 요리하던 사람들. 어. 그러니까 크레송이 물냉이더라고. 칼로리가 완전 비주얼도 괜찮아. 낮으면서 네. 또 맛있게 약간 다양하게 뭔가 샐러드 같은 느낌이 들어서 풍성해. 잘 어울리고. 이게 파스타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신선한 맛이 있어. 신선한. 신선함. 그래. 그래. 뭐 모르는 거 뭔가를 해야 돼. 맞아. 오빠 오길 잘했네. 나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다니. 물냉이라고? 고명한 오빠가 요즘 꽂혀있네. 나물이래. 그놈을 넣고 비비라고? 어, 이 정도? 좋다. 좋아. 신선해 보인다. 야, 이러면 좋아. 갑자기 신선해지죠. 어. 뭔가 품격이 올라와, 품격이. 맛있겠다. 엄마가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다. 진영이가 역시 엄마한테 인정받아서 역시. 끝났다. 끝났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물. 어. 물. 어. 소스 들은 거 안 맞아. 이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것도 1등 하겠다. 어머. 그 정도야? 나도 먹어봐. 아우 밥 먹고 싶다. 아우, 야. 아 배고파. 식욕이. 맛있지? 이게 두부가 진짜 근데 두부를 신나다. 튀겨서 넣으니까 확실히 좀 더 다른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진짜 인류 요리사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웬만하면 칭찬 잘 안 하잖아. 어. 제가 엄마가 저희 엄마가 강된장을 이런 강된장을 처음 드셔보셔가지고 맛있어. 근데 이런 음식은 이게 만약에 없거든. 이게 시판이 되면 밥에다 이것만 위에다 얹어 놓으면 될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드라마에 가가지고 민정이가 요리 엄청 잘하거든. 민정이? 민정이 이민정. 이민정 씨? 그게 이병헌 부인. 민정이도 요리를 엄청 잘해. 그래요? 걔가 또 약간 종같이 요리를 또 엄청 잘해요. 상대를 부러지게. 그래요? 와. 근데 이민정 씨네 친정집이 원래 종갓집이 아니에요? 같더라고요. 친정 엄마. 그 집 엄마가 어머니가 음식을 엄청 잘하신다. 이병헌 씨가 이런 걸 먹고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기가 나오죠. 또 연기가 팍팍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걔가. 근데 걔한테 한번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 맛 좀 보여줘야 돼. 진짜? 촬영하다가. 와. 민정이가 맛있다고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치? 맛 보여줘도. 괜찮겠어? 나 차와 선생님이랑. 시작했어. 아, 저도 진짜 질리네요, 진짜. 이제 그만 좀 해야 되겠다. 아. 어머님이 눈이 쑥 들어가시고 떼꼬래지셨어요. 나는 되게. 근데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겠어? 어머니 이제 봐. 건성으로 대답하잖아. 너 진짜 이거 그래. 진짜 이거 또 갖고 아까 민이가 너한테 이렇게 영상 하나 찍었어. 영상? 봐봐. 한번 이거 봐봐. 오. 민이가? 눈물 나오겠는데. 안녕. 뭐야, 민이야? 안녕. 나는 엄마가 진짜 좋아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1조 아!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운동을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엄마 힘내세요. 은민이가 있잖아요. 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와. 아니 우리 민희 같은 친구들이 저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평범한 거지만 그치. 민희한테는 모든 게 기적이지 그치.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렇죠. 뭐 민희 네. 어, 이렇게 이뻤었어요? 네. 귀여웠다 애기 때 되게 귀여웠다. 아, 너무 잘생 너무 다른 사람 진짜 잘생겼다. 아야 귀여운 너. 아니 그런 영상을 남기고 저러고 나타나. 아 저걸 타고 다녀서 소리가 안 난다? 그냥 엄마도 사랑해. 어 민희가 과연 민희가 좋아하면 대박 가능성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두부 올려줄까? 할까요? 어, 못 낸다. 고추장이 들어갔는데? 맛있어, 맛없어? 과연? 니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애기들도 잘 먹는데. 우리 민희같이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사람도 잡았어. 야, 또 검증 통과했어. 아, 또 강작 최강자 나오네. 아, 또 맛있다 나오네. 촬영 가기 전에 신랑 밥 차려놓고 가야겠다. 우와. 신랑이 요즘 힘이 아. 없으니까 기력 충전 좀 하라고. 이거 뭐야? 뭐야? 장어. 장어. 와, 자연산 장어네. 좋아. 와. 싱싱해. 장어도 쉽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양념 잘해야지 안 그러면 장어에 비릿한 내게가 있거든요. 근데 저거 하나면 끝. 끝이에요? 저거 하나면 끝이에요. 야, 양념이 다 되니까. 양념이 필요 없지, 이런. 진짜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지.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어. 어우, 어우 힘이 난다, 힘이 나. 어우. 어, 진짜 맛있겠는데? 여기에 생강만 송송 썰어서 올려도 장어도까지 돼 있어. 아, 이건 맛있지. 아우. 대박.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다들 따라하는데 이제. 자, 이제 한번 국을 끓여보자. 신랑이 좋아하는. 봄동 된장국에 아, 아, 아. 아니 냉동실에 쟁여놓은 해물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한 번씩 써줘야 돼요. 그 식재료를 정리를 잘해. 바로바로 깨끗하게 해먹을 수 있게. 꽃게. 근데 정현 씨가 되게 고급스러운 게 국물을 개국물을 많이 내. 그래. 꽃게 국물을 내더라고. 생젓으로. 생전 한 큰술까지 마늘 듬뿍 오. 이연복 셰프님이 알려준 대로 그것을 깔고 신랑이 봄동을 좋아하니까 한참 봄동 털이어갖고 와우 달큰하게 달큰 아우, 시원한 건 다 들어 아 맛있겠다. 고춧가루 좀 와. 아 맛있겠다. 아 됐어. 이건 뭐야? 마. 마가 위장병에도 좋고. 그럼요. 맞아. 나도 저거 한때 꽂혀서 엄청 먹었는데. 기력회복.
소화기는 없고. 맛있감 나오죠. 부토막을 일단 하나를 먹어야지 내가. 매콤매콤. 팬에 구우면 돼. 기름 두르지 않고. 살짝 구워서 맛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신랑이 너무 좋아하는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장게장. 와, 맛있겠다. 게장도요, 간장만 부으면 그냥 돼요. 그 맞는 간장? 예. 아, 이걸 하신 거라고요? 맞는 간장이랑 일반 간장이랑 조금 섞어서 짠듯하면 육수 조금 섞어가지고요. 도 MC, 사 먹어, 사 먹어. 어, 근데 저 마랑 장어랑 맛있겠다. 장어 졸였어. 오, 간장. 아, 꼬리를 위에다가. 꼬리다! 꼬리, 꼬리! 장어는 생강이랑 먹어야 맛있으니까. 아,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오.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은 정연이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니까. 신랑이 좋아하는 장어구이를 간장게장 옆에 둘까? 보양한 상이구나. 송이버섯 차. 송이버섯 차까지 넣으면 되겠다. 아, 송이는 막 팔팔 끓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담궈 놓는 거예요? 더 MC, 사 먹어. 어, 맛있겠다. 저 너무 깔끔하게 잘 차려요. 아, 진짜 퇴근할 만 나겠다. 그릇도 이거 선택하는 거 봐. 아, 내가 그러니까요. 이 아는 게 다 있어. 아니, 무슨 공중생활 하는 것 같아. 됐다. 이쁘다. 호텔에서 주문한 식사 같아. 어, 자기야. 나 지금 촬영 가거든. 어, 여기 밥 다 차려놨고. 어, 맛있게 잘 먹어. 갔다 올게, 자기야. 어, 맛있겠다. 이거 봐, 또 이승철 심사위원 또 기절하고 있어, 너. 뭐해? 이거다. 오. 이거 맞나? 저 뭐야? 저기요. 어, 왜? 깜짝이야. 뭐예요? 터리, 방송 준비하자. 어머나, 어머나. 라이브? 아,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도 해요? 유튜브에? 어,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로 즉각 이제 메뉴 받아가지고. 아, 유튜브로? 나도 이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겠구나, 한번. 재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처음 하신 건 아니죠? 어, 처음이에요, 처음. 아, 처음이에요? 네. 이거 하고 다진 마늘, 설탕 있고. 자, 그러면은. 어, 잠깐만. 멸치 육수. 땡! 어, 어떡하지? 늦었어. 어? 이게 된 건가? 몇 분에 들어오실까요?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마했던 방송이라고.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엄청 헤맸어요. 다들 돌려서 보고 계시겠다. 안녕하세요. 설마했던 이정현의 라이브 쿠킹입니다. 여기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정소연님 페스토랑 많이 보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연락 좀 하지 마세요. 페스토랑의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니까요. 좋은 우승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주 페스토랑의 주제는 참치입니다. 참치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참치하면 떠오르는 음식, 참치 마요.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밥찬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치 김치 짜글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겨울 김치거든요. 겨울 김치? 저런 김치는 요리할 필요도 없지. 그냥 맛있어요. 저렇게 해서 끓이면. 이건 반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멸치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주시고요. 참치를 그냥 어머나. 하나 넣으세요. 일단 끓이십니다. 이게 아, 이제 물이 끓으면서 맛있게 될 거예요. 자, 음식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지?
아니 핸드폰 사용법을 몰라요? 아니 제가 이거를 이걸 잠가놨나 봐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 여태 모르고 하신 거예요. 아 이런 게 매력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이게 매력. 아, 이게 매력이에요? 아이, 아. 그럼 TV 보지 뭐. 역시. 어디에 있지? 잠그면 내가 언제 해놨지? 아 제가 여러분 지금 끊고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장난치시네. 야 이정현도 모자란 게 있다. 여러분 됐습니다. 와, 됐다. 아이고. 아 너무 죄송해요. 네, 그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일 첫 번째 요리인 참치 김치 짜글이 지금 이제 물이 졸고 있어요. 물이 졸고 있어요. 쫄고 있는데 쫄고 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에도 새우젓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소금 넣지 마시고 젓갈, 새우젓 한 큰술. 아 맛있겠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아침에 드시다 남은 찬밥을 여기다 저렇게 넣으시고. 하면 진짜 맛있겠다. 밥이 어떻게 남아요? 원래 짜글이는 김치가 완전 조그맣게 자작해야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 고춧가루가 한 큰술 들어갑니다. 동경원 아나운서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들어간 거야? 들어갔어요? 아 저 따라해보려고 들어갔죠. 어머 우리 판스토랑 MC님 진짜 딸 바보 저기 장 회장님 바보. 난 단 하루도 자기랑 살면서 여유로운 적이 없었어. 어? 왜? 늘 사랑하지 마. 도경원 아나운서님께서 장 회장님 요리 가르쳐달라고요? 아우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막 너무 노놓고 저도 수다를 떨었거든요, 같이. 다 된 것 같아요. 와, 덜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우. 오, 맛있겠다. 근데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자, 이제 고추기름. 와. 자, 고추기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께서 일단 식용유를 뜨겁게 데우셨어요. 파향. 이영복씨 하시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저 기름이 진짜 맛있어요. 저 소리, 신금을 흘리는 맑고 고운 소리. 아. 야, 이제 양파까지 넣어가지고 기름 많이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금방 타니까 네. 고춧가루 지금 넣으면 안 돼. 와, 고춧가루 나중에. 고추기름. 약간 매콤하게 파파로니. 오! 와, 아우! 아,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망에 걸러주세요. 자, 이렇게.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고추기름? 고추기름 사서 먹는 것보다 이연복 셰프님 레시피로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선한 후레쉬하고 맛있는 와. 자 그럼 이걸로 고추참치를 해보겠습니다. 고추참치를 고추참치 만드는 거야? 고추참치 더 간단해. 고추참치를 만드는 그냥 참치를 만든다고. 넣어주시고요. 참치에다가 고추기름을 그냥 넣으세요. 참치에 고추기름? 고추참치입니다. 오. 여기에 다진 양파 한 큰술 뭐 한 두 큰술 넣을까요? 괜찮은데? 두 큰술, 양파 좋아하시면 세 큰술 넣으세요. 이건 또 센세이션하네. 다진 마늘, 고춧가루 3분의 1 큰술 넣으시고 볶아주시면 고추참치가 완성이 됩니다. 먹어놓은 거에 담백하고 고소하고 약간 요리 같아요.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간 살짝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액젓 한 반 큰술? 그 멸치 액젓으로. 이렇게 고추참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고추참치 괜찮아. 이거 복병인데? 우와. 기다리십시오. 왜, 깜짝이야. 짜잔. 토치가 왔습니다. 아니, 다들 불맛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자, 야. 토치 갑니다. 네, 자. 조심해야 되는데 저거 아유. 아니 토치를 잘해요. 활용을 엄청 잘하세요. 잘해요. 토치 고추참치가 아 불맛까지 고추참치에 고추참치에 불맛까지 넣으니까 뭐 저렇게 하면 진짜 맛있겠다. 와. 한번 맛을 봐볼게요 여러분.
맛있어요. 고추참치. 자, 불맛이 살아있는. 우리 엄마가 자, 만약에 아니, 저런 걸 해줬다고 생각해 뭐 얼마나. 그러니까. 자.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약간 제육볶음 맛? 그 뭐지? 닭갈비 맛? 약간 이런 게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요. 와. 불맛 때문에. 불맛 때문에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거. 계란말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고추 참치, 계란말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치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기존에는 고추 참치 이용하셔서 하셔도 돼요. 자, 계란 한 4개만 꺼내서 하겠습니다. 저렇게 고추 참치 그러니까. 계란말이를 할 생각은? 계란 4개를 풀으셔서 두꼬치 정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조 마늘가루. 마늘가루 좋아하시더라고요. 계란을 잘 저어주시고요. 맛있지. 참치를 그래도 좀 잘게 부수고 여기에다가 계란말이는 콩기름이죠. 오. 콩기름 정말 저의 최애 기름입니다. 진짜 콩기름을 하면은 전도 다 너무 고소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달궈졌으면 계란을 올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참치도 예쁘게 올려주시고요. 약불이죠, 지금? 약불. 약불. 그쵸? 그러니까. 왜 깜짝이야. 뭐야? 오! 오! 이루야! 이루가 정의로 들어왔어? 아, 이루. 이루 씨가 드라마 찍다가 촬영하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루야, 고마워. 촬영하는데. 대박. 아까 나 들어갔을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도경환 아나운서님 들어오셨어요? 이루야! 경환아! 해야지. 뭐야? 정의로. 의리 쩔고 연기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또 요리도 얼마나 잘합니까? 아, 도경환 아나운서님이 이루 때문에 묻히신다고 지금 질투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이루잖아요. 아, 내가 저런 얘기를 했군요. 지금 드라마 하고 있는 게요. 어머, 계란말이 타겠다. 어머, 계란말이 타겠다. 요즘에 이루 씨가 하고 있는 게 어머 여러분 어떻게 계란말이 어떻게 계란말이가 다 익어버렸어요. 뒤집어야 아이고, 되는데 안 마르지. 아, 잘 안 마르지. 저는 그래. 잘 마. 괜찮다. 위에는 좀 남아서 괜찮은데. 아. 요즘 정이루 씨가 셰프 역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한대요. 여러분들 본방사수. 그러니까 계란 지금 안 태우고 잘 말고 있어. 우와 맛있겠다. 오, 기준으로 하는구나. 이 계란말이가 중요한 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얘 약간 이글랑말랑 할 때 확 뒤집어야지 약간 그 촉촉한 계란물이 이렇게 탁 붙어주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움직임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딱 하시고. 아, 살렸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고루고루 잘 짜잔!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고추참치 계란말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추참치 계란말이가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아, 맛있겠다. 초딩 입맛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야, 이정현 씨가 봐봐. 한 번에 못 들어가, 나 다 들어가거든. 약간 케첩 향이 나면서 어린이 계란말이 같은? 이야, 맛있겠다. 짭조름하고 아주 그냥, 아주. 아, 나도 고추참치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나는 그냥 일반 참치로만 했어. 자,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요리학원 다녔나는 댓글이 있는데요. 요리학원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냥 요리가 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사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흥미를 느끼게 됐고요. 또 친구들이 맛있다고 하면은 그게 또 막 너무 이렇게 막 에너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 자, 여러분. 여러분, 아쉽다고요? 뭐야? 한 개를 더 해볼 텐데요. 한 개를 더 해볼 텐데요. 가수들 항상 앵콜을 받아버려도 돼갖고. 그냥 잘 못 해. 아, 그쵸. 자, 그러면은. 낮짜면, 낮짜면. 낮짜면. 낮짜면? 라조장으로 그때. 아, 낮짜면. 아, 이것도 맛있었지. 아, 낮짜면. 아. 라조장 방송 나간 다음에 마트를 갔는데요. 세상에. 소스가 그 많던 게 한 두 개? 세 개 남고, 이게 왠지, 어, 나 때문에 그런 걸까? 그쵸, 이정현 씨 덕분이죠. 착각을 빠지게. 다 팔렸죠, 것 같아요. 다 팔렸어. 네. 자, 참치 하나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요. 와. 이거 자체에 고추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뭐 따로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라조장은 근데 저게 짤 수 있어서 하나. 조절을 잘해야 돼요. 라조장이 의외로 되게 짜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끝! 와, 아우. 자, 여기다가 여러분 뭔가 심심하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짜자잔. 뭐예요? 실파를 와, 넣어주세요. 아, 라조장과 실파. 나는 진짜 어딜 들어가도 너무 맛있어.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파가 들어가면 갑자기 요리가 돼. 자, 여러분 보세요. 맛있겠죠? 어우, 맛있겠다. 자, 이렇게. 어, 진짜 주세요. 맛있겠는데? 이것도 그냥 밥에 올려놓고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저 여러분 참치 파덮밥. 됐습니다. 어우, 저게 진짜지. 와. 오, 맛있겠다. 오. 와. 중국 요리집 온 것 같아요. 아니, 캔참치를 진짜 요리화 시켰어요. 네. 아,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어우. 참치가 해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응용해 먹을 게.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반찬 한 게 제일 좋았어요? 토치 고추참치. 그리고, 아, 고추참치. 고추참치, 저도 여러분 토치 고추참치 맛있을 것 같아. 자, 구독자 여러분 같이 드실까요? 자, 드세요. 자. 오우, 오우. 절실하다. 포커스가 안 맞네요, 그죠? 진짜 웃기다. 몰라, 몰라. 이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오, 아. 맛있겠다. 한 입에 빨리 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접속하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진짜로 고추참치로 이번에 개발해볼게요. 우승 갑시다! 토리! 토리야! 네, 참치 모자. 이게 도시락. 도시락. 나는 근데 은근히 편의점 이런 거 되게 편의점 그래. 파리 좋아해서. 너가 우리 한식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번 맛본 걸 아주 제대로 한번 해줘야 돼. 민정 씨도 먹을 줄 아네. 잘 맛있어? 맛만 보는 식이 아니네. 근데 나는 딱 의문인 거는. 아, 의문인 거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